저희 교회에서도 늘 부흥회를 합니다만은 부흥회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흥회 때는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이 감사하는지 그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부흥회 때 받은 감격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얼마나 계속이 되는가. 저도 경험을 합니다만은 그 부흥회 때 받았던 감격과 기쁨이 계속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감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변화요 성숙이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출발로서의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성숙이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출발이 되는 이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들을 늘 새롭게 하고 또한 변화시키며 또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가지고 오셨죠? 한번 성경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큰 불행을 경험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비참함, 그 영적인 깊은 어둠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이 말씀과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의 자식들을 그 우상의 제단에 바칠 정도로 타락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남성 그리고 창기들이 있고 음란과 부패, 하나님으로 멀어지는데 그렇게 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열왕기하 22장에 가보면 답이 나오는데 요시야가 이어서 왕이 되죠. 8살 때 왕이 되고 그 26살 때인데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디 그 아무도 시선이 가지 않냐는 한 구석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루마리 성경. 그때 그 제사장이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갖다 주죠. 왕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그리고 또한 그 대신들이 있고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나라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므낫세 시대가 그렇게 영적인 어둠에 깊이 빠져들어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위험은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대단한 인물로 보죠.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 요셉이 그렇게 순결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인 것 같지만은 재해석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곧 있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7년 대풍년 그리고 7년 대흉년을 예언하고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자를 만날 수 없겠다 바로가 판단하고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죠. 그래서 그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됩니다. 그때 큰 창고를 짓고 전국에 그 곡식들을 다 저장을 합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다 요셉에게 와서 그 곡식들을 사가는데 그 모든 돈이 완전히 애굽 땅에 다 마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곡식을 사야 되니까 또 요셉에게 오니까 거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가축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나 나귀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했었던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했었던 일이 그러면 너희들의 토지 너희들 몸을 다 팔아라. 결국은 그 모든 토지 모든 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바로의 그 노예가 되어지고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애굽에 바로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가 딱 착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들이 애굽의 그 후의 역사를 보면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애굽 국민에게 했었던 그대로 안갚음을 당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이 그 애굽에 입주해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400년 동안을 그와 같이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총리 대신까지 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려웠었던 그 애굽 백성들에게 그 모든 곡식들을 보관료 정도 받고서 나눠주고 선행과 사랑을 베풀었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어둠의 때를 지내야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복의 근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선행을 하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때에 가서 그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을 나눠주라고 말했는데 요셉은 총리 되신 때 그 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꿈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것,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우 마음이 아픈 그리고 결코 잊지 못할 한 경험을 한 것은 우리의 그 제주도에서 아주 똑똑한 제주 영락교회를 섬길 때인데요. 아주 똑똑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수요. 또한 부인도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총명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의 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내내 1등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고3이 됐을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딸을 교회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보냈겠어요? 우리 아이는, 우리 딸은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교회를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원하던 서울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서울대학교를 딸을 보내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딸이 서울대학교 가보니까 자기가 수재고 천재인 줄 알았는데 거기 서울대학교는 모두가 수재의 천재예요. 평범한 한 학생으로 자신의 모습이 떨어지죠. 그리고 서울에 갔는데 그렇게 부유하고 또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돌봄을 받는 많은 그러한 다른 그 학생들 틈 속에서 자신이 깊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고쳐지지 않는 것,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서울에 찾아가서 그 딸을 만나기도 하고 신앙을 넣어주기 위해서 많은 일을 썼습니다만은 이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속 방황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다른 그 청년들을 잘 상담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슬픈 소식이 왔습니다. 그 딸이 자살을 했어요. 그 어머니 부모님들이 가서 그 딸을 다 그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 죄를 한강에 뿌리고 그리고 저의 집에 제주도에 오자마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저에게 했었던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목사님, 제 딸은 제가 죽였습니다. 제 딸은 제가 죽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가는 거 그게 뭐 큰 거라고요. 1등 하는 거,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막았기 때문에 이 딸을 죽였습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신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가? 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왜 우리들이 존재하는지, 우리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향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흥회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회가 어디 있겠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의 발밑에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흥회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도 그리던 주님, 우리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여기 이 청년은 그렇게도 그리던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지금 주님께 묻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런 부흥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일생일대에 있을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시간을 함께 주님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여쭈어보았었던 질문은 뭐죠?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지한 깊은 영적인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은 우리들이 아는 대로 너무나도 참 불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주님의 곁을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시간을 누렸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주님을 따랐다 이게 아니죠. 주님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뻤고 그런데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따라가는 일들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을 이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을 보면은 참으로 모범적이에요. 그리고 누가 복음에 보면 이 청년은 관원이었다라고 말하십니다. 청년에 그리고 또한 그 당시 가장 그 사회 상류계층인 그러한 관리로서 그리고 또한 부자로서 그가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더군다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그리고 또한 진지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청년은 이미 젊은 나이에 돈도 많아요. 그리고 또한 관리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야, 이 돈이 많아도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일찍 성공을 했어도 이것만이 나에게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럼 돈 있으면 행복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목회하면서 좋아했었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조세형 장로님이시 조세형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그 고문을 지내셨고 그리고 또한 그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셨고 예전 분이라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장로님이시고 정말 신사분이세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참 그 인격적으로 품위가 느껴지는. 그리고 또한 그 김대중 씨의 당대표를 지내시고 정치 권력의 그 저의 정상에 올라가셨던 분이죠. 그분이 교회에 있는 것이 저는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한 달을 아르시듯 그냥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그리고 또 한 분 좋아하셨던 분이 좋아했었던 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장성이 한 분 꼭 있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느 날 장성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대전에 있는 군수학교 그 교장도 지내시고 그 소장인데 별을 두 개를 달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그 뭐 몸이 좀 교통사고로 좀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근데 한 달을 그 앓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암이 오면 쫙 퍼지신 거예요. 그 건장하시고 그 당당하시던 모습은 어디로 간 데 없이 한 달을 그렇게 고통하시더니 세상을 떠나시는데 아, 그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허무하구나. 그 너무나도 쉽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늘 말씀을 전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보람있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사실 정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 대한 관심과 이 땅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이 더 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교정이 되고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그 모임이 있는데, 그 한 교회에서 아침에 일찍 모이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장동 지역인데, 마장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동구 한양 그 대학교가 있고 그 가까이 성동구에 그 마장동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그 한 음식점인데 가니까 특색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메뉴가 없습니다. 메뉴가 없는 식당 보셨습니까? 그 메뉴가 없으면은 그 뭘 먹으라는 거죠? 주인이 주는 거 먹어야죠. 그냥 주인이 시킨 게 그냥 그래서 나도 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뭐 줄을 서서 먹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갔던 날은 이제 닭백숙 해줬는데 그거 먹고, 그 어떤 날은 뭐 돼지 삼겹살, 뭐 주인이 주는 대로 다 먹는 겁니다. 특색이 뭔가 하면은 무제한 먹는 겁니다. 무제한. 값은요 5,000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많이 모이는지. 그리고 그 이제 장로님께서 낮에는 배달하는데 그때 그 낮에만 300그릇을 배달하신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손님들이 막 이렇게 막 줄을 서서 먹으니까 그야말로 돈을 벌어도 막 이렇게 주워 담을 정도로 버시겠죠? 별로 뭐 관심이 없으시는 거예요. 아주 너무 경건하셔서. 근데 거기서 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이제 나왔는데, 그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 그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되시는 거예요. 이전을 해서 이제 거기 개업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축하 꽃들 있지 않습니까? 꽃에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말을 보고서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또 마음에 잊지 못할 그러한 글이 쓰여 있는지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아, 제가 그 얘기를 보는데 얼마나 찡한지요. 이렇게 웃으세요. 그런데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아, 그 메시지가 너무나 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님들하고 너무 재밌게, 야,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런 거 있다. 그 마음속에 그 잊혀지질 않아서 집에 가서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음식점에 갔는데 그 꽃에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런 그 축하 글귀에 있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혹시 돈 세다 잠들고 싶어? 여기 계신 분들 돈 세다 잠들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런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근데 제 그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돈 세다 잠들면 어떡해? 잠에서도 꿈속에서 돈 그러다 돌아버리죠, 그렇죠? 아내가 뭐라 그러면 사랑하다 잠들어야지. 할렐루야. 사랑하다 잠들어야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부요하고 아무리 정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 삶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을 보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맞아,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젊어도 행복한 게 아니지. 나에게 지금 영생이 있어야지.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도 출세를 해도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죠? 그게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는 거죠. 더군다나 종말은 우리들이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종말 이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있는가,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청년은 주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에게 중요한 질문에 잘못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청년은 지금 율법적인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해오는 그러한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따라서 살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내가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 가르치시죠. 예,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다 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율법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기면 다 어긴다는 거. 마음으로라도 우리들이 탐심을 품고 남으로라도 우리들에게 음욕이 있다면 우리들이 율법을 어긴 것인데 이 청년 그걸 모르고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덜컥 시험이 된 거예요. 왜요? 돈이 많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근심하며 갔다. 그 마음속에 깊은 내면 속에는 돈에 대한 그리고 현재에 대한 세상에 대한 깊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는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그 욕심과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사실은 주님을 못 따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십니까? 우리들이 쉽게 아멘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청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지만 영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했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돈도 팔고 재산도 팔고 예수님만 따라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그가 그 이 청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이미 누리고 있었지만 너 재산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그러나 한 가지, 백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신,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알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은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우리들이 따르고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를 깨닫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빛이 비춰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어릴 때 굉장히 참 부유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그 가장 부자인 줄 알았어요. 부족한 게 없으면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시험을 받으셨어요. 교회 건축할 때도 많이 헌금도 하고 뭐 가장 중심적인 그 집사로서 일을 하셨는데 시험을 받으시고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 다 거두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저희 가정을 치셨는지요. 완전히 밑바닥에 들어가는데 한 20년 이상을 저희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전 도시락도 싸가지 못하고 늘 그렇게 그 아침 저녁으로는 죽을 먹으면서 그 고생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얼마나 몸이 아프셨던지 그 늘 누워 계셔야 됐고요. 그래서 늘 집에 들어가면 우울하고요. 야, 이 우리 어머님 언제 돌아가시나 늘 그런 그 근심 걱정이 가득했었습니다. 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었고 집안 분위기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그 시절을 청소년기에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또 사이가 안 좋으셔서 늘 싸우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을 때 저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딱 앉으셔서 조그마한 밥상을 놓으시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님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자녀들이 계속 줄줄이 있어서 대학도 가고 뭐 고등학교도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털 등록금 제때 낸 적이 없고 학교에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심이죠. 부채도 있고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서 그때 저희가 그 충정로에 살았는데 서대문에 있는 그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날은 어둡고 그리고 또한 마음은 무겁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 터벅터벅 인생의 무거운 짐을 터벅터벅 걸어오시는데 딱 단어가 세 가지 딱 지나가더래요. 길, 진리, 생명.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어머님 딱 그 말씀 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강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아 내가 이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딱 그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을 보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모르면은 대백과사전 이런 걸 놓고 갖다 놓고 그냥 연구를 하시면서 읽어가시더라고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그 말씀 봤을 때 아 예수님께서 길이로구나. 예수님께서 진리로시구나.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로구나. 빛이 비침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아연 성결교에 나가서 새벽제단을 쌓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에 빛이 비치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되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우리들이 아무리 경건한 것 같고 아무리 진실한 것 같고 아무리 요셉처럼 성실하고 또한 순결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꿈을 애굽의 꿈을 바로의 꿈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둘째 인간은 누구인가? 셋째 진리란 무엇인가? 네 번째 인간의 도리는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관계를 가지실 수 있는 분이요. 세상에 그런 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인도에 수많은 수많은 신이 있지만은 그 신들은 다 무한하고 또 영원한 것 같지만 인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그 신도 마찬가지요. 불교의 부다도 마찬가지. 또 헬라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무한하거나 영원하지 않은 거죠. 영원하시며 그리고 우리와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무엇인가를 성경은 보여줘. 인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동물, 우리는 또는 그 세상의 그런 육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육신을 가지고 흙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그리고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아주죠. 세상은 요즘 진리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과 문명이 지금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는 절대로 있으며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참 미국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멀어갑니다. 유럽이 쇠퇴해가고 유럽이 그렇게 약해져가는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져가기 때문이죠. 예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욕정과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헉슬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절대 기준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성적으로 문란해도 되고요. 또 어떠한 일을 해도 된다. 그렇게 살아가.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 이와 같은 어둠이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빛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비극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선택에 있어서 그는 실패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길이 있는 것이죠.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그리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부흥회를 했었던 한 청년을 소개해드렸죠. 부자 청년. 그는 먼 길을 마다하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목말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깊은 그 신앙적인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과 그리고 주님 두 사이에서 그는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그는 세상을 따라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을 그는 걸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한글 가운데서 그런 글을 봤습니다. 재물을 내려놓으라, 세상을 내려놓으라, 내려놓. 그런데 거기에 그 영어의 그 원 제목을 보니까 The Almighty God와 The Almighty Dollar 그렇게 돼 있어서 너무나도 그 깊은 의미가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과 하나님, 우리들이 죽음과 생명 가운데서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이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분명히 계시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우리를 잠시 행복하게 할 물질을 따르고 어둠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미래,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길은 오직 진리이시며 오직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물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를 때가, 이 부자 청년 같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